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알미니 그새 러블러라는 놈을 불러온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놈은 저스 시대에 활약을 했었던 밑에 행동 대장이었었는데 깡이는 놈이었다는데 또한 쩌대파한테까지 칼질을 매긴 이 부친이 왼수였었는데 웬만히 따블로 복수를 해줬다고 합니다. 그렇게 러블러를 꺾고 이 알미는 응징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어르신, 저 증거는 100번 1000번 인정하지만 이 두 다리를 박살내는 거 아니죠? 예, 이러는 게 어떨까요? 저한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. 저 한 번만 또 한 번만 사람 더 찾을게요. 뭐? 또? 아니 이 러블러가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면서도 또 찾는다고? 네, 그 알민이 자신이 두 다리를 살리겠다고 아주 악을 쓰는 거였다는데 이 두 정이 얘기하는데 하 그래 전화해봐라. 또 찾아봐라 이놈아. 어디 너 마음껏 다 찾아봐라고. 그 다음에 내 그놈들 앞에서 네 두 다리를 박살내는 걸 봐라고. 네, 두 정은 이러한 놈인데 그러자 이 곁에 있던 탕리 장이 형님 아니 제가 아예 저놈을 지금 당장 그냥 끝내버릴까요? 저 대가리에다가 한 방만 먹여도 다 끝날 텐데 말입니다. 곁에서 탕리 장이 살짝 바빠하는 거였다는데 그 러블러도 솔직히 잘못 걸리면 이 당할 수도 있는 지독한 놈이었었는데 또 더 찾게 놔두다니. 하지만 왜 나니 척 막는데 당리창아 큰형님이 지시에 따라라. 네, 웬난 또한 이러한 싸내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알민이 요 자리를 살짝 피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어르신 저 웬난입니다. 그 쪼웬난이 지금 내 두 다리를 받아가겠답니다. 저 보호비를 따블로 드릴 테니 어떻게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. 그러자 저쪽에서는 에? 쪼웬난? 혹시 그 난강이 쪼웬난은 그랬니? 그놈 이제 하다하다 내 나와 바리까지 와서 설친다니? 알았다 내 가볼게. 그렇게 툭 끊고는 다짜고짜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쪼웬나한테 자신감이 가득한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이어 한참이 지나자 이 문이 발칵 열리면서 나그네 두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, 그 하얼빈의 강바즈 쪼웬나는 상대하면서 달랑 두 명만 왔다? 어나야! 웬난이 당당하게 그쪽으로 척 보는데 어라? 이 너무나도 낯익은 놈인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는 쪼 웬난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들 잘 아시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보자 이 당리창 야바사화도 감히 눈길도 못 마주치는 이 인물은 바로 서광국장이었다고 합니다. 전에 기억나시죠? 쪼 웬난이 제일 처음 친하게 된 건 난강 기차역이 제일 자그마한 경찰서장 옌초밍이었었는데 하지만 그 뒤에 옌초밍을 통하여 전체 난강구역을 관리하는 경찰국장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서광국장이었다고 합니다. 또한 지금은 전체 하얼빈시 넘버3 경찰국장으로서 이 전문 깡패 건다들을 담당하여서 그 쪼웬난이 천적이었다고 합니다. 네, 전에는 둘도 없는 웬난이 든든한 뒷배경이었었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적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왜냐고요? 이는 정계와 깡패 조직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인데 서광이 웬난 일당들 뒤를 봐줬었는데 이놈들이 점점 겁없이 날뛰면서 이 사람을 막 죽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돈은 점점 더 심해졌었고 하여 그들만이 뒷거래 또한 점점 많아지는 거고요. 또한 그들만이 비밀 또한 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라고 합니다. 하여 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웬난 일당은 이제 사라져줘야 될 때가 왔다고 합니다. 이 싸그리 잡아쳐 넣으려고 수장을 부렸었는데 누가 나섰죠? 그 하얼빈 정계의 넘버3 아들 왕청이 나서서 웬난이 뒤를 봐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왕청이 그 서광한테는 하늘 같은 윗단계 고층 간부이니 어쩔 수 없이 꾹 참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왜서 또 이렇게도 당당하게 찾아왔냐고요? 네, 바로 그 뒤에 왕청이 서광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예, 서광국장님. 다름이 아니라 그 전에 오해가 좀 있었어요. 국장님 혹시 제가 그 난강에 쪼웬난 뒤를 봐준다고 오해를 하진 않으시죠? 네, 내는 이 위대한 공산당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깡패놈들과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니 앞으로 놈들이 법을 어기면 이 언제든지 잡아서 총알을 먹이세요.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? 네, 그 왕청과 쪼웬난 사이가 글쎄 틀어진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요 속이 좁아터진 왕청이 다짜고짜 서광한테 전화를 넣어서 잡으라고 부추킨 건데 하여 서광 국장이 웬난 일당을 벼르고 있었는데 요렇게 딱 걸려드네요? 이 현장을 쭉 둘러보던 서광이 에?
이거 뭐야 이거? 이거 핏자국 아니야? 아니 너희들 벌써 한판 붙었니? 서광이 그 조회나 일당을 무섭게 쏘아보며 묻는 거였다는데. 알미나 네가 얘기해봐라.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사람이 죽었니? 그러자 곁에서 알미니 요 구신구신거리면서 대답하는데. 아닙니다 서광 형님, 이 다들 총상을 입었었는데 죽은 놈은 없는 듯 싶습니다. 에? 형님? 왜 나니 그 알미는 쏘아보자 이놈이 헤헤거리며 대답하는데. 예예 저희 엄청 친한 큰형님이죠. 알민과 따민은 그 하얼빈시에 수많은 이러한 기생충 집들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영업이 잘 되는 집이 딱 곁에다가 똑같은 영업장을 만들어 놓고 요 피를 쏙쏙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 오리지나 가게들은 주차를 못하게 막아놔서 결국에는 어떻죠? 오리지나 가게는 버티지 못하고 문 닫고 이 따민과 알민이 짝퉁 가게가 다 차지한다고 합니다. 이러한 천하의 나쁜 놈 따민과 알민이 정 이게 뒷배경이 바로 이 서광국장이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중국에서 나쁜 놈들 뒤에는 다들 그 공산당 간부들이나 경찰들이 뒤를 봐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 이 얼마나 썩은 세상이겠습니까? 전에 서광국장이 이 외나 일당들 수중에서도 또 얼마나 받아쳐먹었죠? 하지만 이제 거치장스러우니 이 싸그리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건데. 저 외나니 너 이제 돈을 점점 더 넘는다. 에? 이 피들은 뭐야? 돼지를 잡아도 한 대여섯 마리 잡아야 이 정도가 나오겠다. 어떻게 또 그 왕청을 찾아서 덮으라고? 그래 어디 한 덮어봐라 이놈아. 하지만 만약 요번이 못 덮게 되면은 너 이제 끝이야. 네, 서광이 바라는 게 바로 이거겠는데. 그렇게 서광 이놈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왜 나는 놀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너? 뭐야? 이 곁에서 왜 어린 놈이 목소리가 울려 퍼지네요? 서광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한 2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어린 놈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천하의 쪼에 나니 이놈 곁에서 대가리를 숙이고 요 나지막하게 뭐라고 속삭속삭이고 있네요. 이어 이 어린 놈이 야나또 뭐라고 너 그까지 경찰국장질을 하면서 이렇게도 씻냐 한 거니? 에? 까불지 말라 알았니? 내 전화 한 통이면 이 니놈이 경찰복을 당장에서 벗길 수 있다. 그 뚜청이 글쎄 서광을 향해 손가락질 딱딱 해가면서 큰 소리를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거 뭐죠? 20대 초반 피레미 같은데 이 옷 또한 심플한 추리닝 복장에 이거? 이놈 이거 어디서 운전이나 해주는 운전기사 같은데요? 이게 미쳤나? 서광이 다짜고짜 손을 들어서 이 귓바망이를 날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. 이 갑자기 뭔가 머리를 확 스치는 거였다는데 아까 쪼웨난도 이 머리를 숙이고 이리 자초지종을 보고 하던데 설마 저것도? 저것도 그 왕청 같은? 네, 그 자신이 눈치로 부경찰국장이 자리에까지 오른 서광이 눈치 몇 단이겠습니까? 아마 뭐 100단은 더 되겠는데 이 서광이 들었던 손을 대뜸 내리고 이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왜 나나 이리야 어찌 됐든 너가 총을 쏴서 이 사람을 중상 입힌 건 사실이지. 그러니 나랑 함께 서해 가자. 어떻게 좋게 좋게 따라간 멘즈 내한테 아직 있지? 하지만 어라, 네, 쪼에나니 가래를 베냐고요? 요번에 아닌데 요번에 이 가래는 뚜청이 걸걸하게 뱉어버린 거라고 합니다. 너까지 부경찰국장은 내 앞에 서서 얘기를 할 자격도 안 돼 이거사. 일은 내가 전화해서 제압한다. 뚜청이 전화기를 획 빼들더니 다시 한마디 던지는 거였다는데 너 똘똘하게 놀아라 에이? 만약 내 이 전화를 못하게 하면은 내 그 위에다가 전화를 해서 니놈 이 하얼빈에서 사라지게 할 테다. 네, 이 자신감 이 기세 또한 뒤에서 천하의 쪼에 나니 고분고분하고 서있다. 아이쿠 눈치가 백단이 서광은 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 아직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는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뚜청이 전화를 끊고 이 담배 몇 대를 피울 사이에 또 두 사람이 척 들어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들어오는 놈을 본 서광 국장이 그새 깜짝 놀라며 그 쪼에 나는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고요? 그 먼저 들어오는 놈은 나그네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니고 이 중성인 휴먼이었으니 말입니다. 누가 봐도 덩치는 싸네 대장부인데 이 꽉 끼는 여자들 원피스에 덩치란 화장 그리고 저 안에 또리는 또 저건 뭐죠? 이놈이 그새 망사 스타킹을 신고 왔는데 이 다리에 털들이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
너무나도 역겨워서 이 토할 뻔한 서광이 얘기하는데, 쪼였나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다 그래? 이제 저런 개이들과도 함께 어울리냐? 네네, 너도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까지 되었다 그래? 그 서광이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말입니다. 그 개의 뒤에는 또 한 사람이 따라 들어오는데 누구지? 그 서광국장이 자리를 박차고 발떠덕 일어나서는 거수경계를 척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구요? 왜냐면 이 개의 뒤로 따라 들어온 거는 그의 직속 상관이자 이거 하얼빈 경찰계통 넘버원 지국장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아마 전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신 분들은 묻겠는데, 아니 전에 이야기에서 넘버원 경찰국장은 왕국장이 아닌가구요. 네, 바로 그 왕국장이 퇴직하고 이 지국장이 새로 부임된 거라고 합니다. 전에 왕국장은 왕추스의 라인이 없었다면 이 지국장은 완전 그 펑산 따그가 다 키워준 한마디 개였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 한계 시 령도 간부들은 다들 더 위쪽에 성전부 라인으로 이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. 중국은 선거제가 아니고 일당 독재잖아요. 하여 제일 위쪽에 중앙정부에서 이 서로 세력 싸움으로 자신이 라인을 성정부에 넣고, 여 또한 성정부에서 기싸움으로 자신이 사람을 시정부에 넣는 거라고 합니다. 이렇게 다들 층층이 긴밀히 연결되었기에 그 위로는 이 절대적인 충성이 아니겠습니까? 태위가 맨날 뚜청한테 뺀지 맞으면서도 이 따라다니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원인인데, 그러한 태위 집에서 키우는 한마디 개, 이 하얼빈 넘버원 국장 지국장이 얘기하는데, 두청 어르신도 오셨네요. 자, 이 소인이 절부터 받으십시오. 네, 이는 비록 농담이지만 그 두청이 받아줄 마음이 있으면 이 지국장이야 넙죽하겠죠. 그렇다면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예 중국 당중앙계까지 이 개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그 자신이 직속 상관이 지국장도 이 개처럼 할딱할딱 거리는데 이 서광은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